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개에 가린 듯 까마득한 섬 외연도를 제가 5년 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외연도는 그 6개의 금과 3개의 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6개의 금은 그 큰 명금, 작은 명금, 돌삭금, 누적금, 고라금, 사악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배는 그 마당배, 꽃갈배, 노랑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금은 그 2부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외연도 이야기 1부로 마당배와 노랑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당배 진짜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여수의 개도 못지않습니다. 야, 멋지다. 와, 진짜 멋지다. 기가 막힙니다. 이쪽은 이제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코스고, 선착선에서 꽤 먼에 한 40분 걸리네요. 코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경관 하나 기가 막힙니다. 여수의 개도보다도 더 멋지지 않을까. 이야, 진짜 멋지다. 여기서 간식 좀 먹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다. 여수의 개도보다 더 멋진.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지네. 여수의 개도보다도 더 멋집니다. 아주 그냥. 아, 기가 막히네 아주.
밑에 바위는 그 거북동처럼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쪽은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와요. 좀 거리도 있고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하고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좀 오는데, 야, 좀 바위가 전부 붉은색이에요. 야, 기가 막히다 아주. 바다는 전부 몽돌로 이루어졌고, 야, 진짜 멋지다. 아, 보실래요, 이거? 야, 기가 막히긴 하죠. 저도 5년 전에 왔을 땐 이쪽은 안 와봤거든요. 저 명금해변 쪽하고 돌싹금하고 누적금하고 망재산하고 전부 다 그 산을 다 돌고 고래조직까지 해서 그쪽으로만 갔지 이쪽으로 안 왔거든요. 근데 야, 진짜 멋지네. 아주 면적이 아주 여수 개도보다도 더 넓고 광활하고 그렇습니다. 야, 진짜 끝내주네. 와, 이 바위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아주. 세상에 외연도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이쪽에 명금 쪽으로만 가보지. 야, 어마무시하네. 저 끝으로 한번 한 바퀴 또 돌아볼까요? 아, 그쪽도 끝없이 펼쳐져요. 굉장하네 아주 그냥. 저 뒤는 또 어떤 모습일지. 야, 뭐 끝도 없이 펼쳐지네. 뒤쪽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끝도 없이 펼쳐지네. 어우.
굉장하네. 이 최상단인데, 야, 여기도 뷰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바위도 평탄화되어 있고, 어마어마하네.